어느 30대 여성이 옛 직장 동료와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눈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뿌려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이 들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코 안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뿌렸습니다. 여성은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말했더니 결국 실토했습니다. 이유는 직장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동료가 그녀에게 너는 술을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기가 뭘 보고 배우겠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수 갚는 마음으로 접착제 테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나쁜 마음 등을 모두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을 청소하지 않고 말만 조심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좋은 것이 들어 있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언어에 절대로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기를, 마음이 청결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